네, 우리 오늘 네 분 시장님 모시고 이렇게 뜻깊은 상대 협약을 하게 돼서 아주 기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네 분 시장님께 깊은 감사 말씀드립니다. 그 네 개 시의 인구를 보니까 웬만한 광역 시나 광역도 인구의 두 배가 넘습니다. 제가 이렇게 지난주에도 중앙지방협력위에서 이렇게 17개 시도지사가 대통령과 같이 만나는 자리에서도 쭉 보면은 경기도에 대한 기대가 크고 또 경기도가 우리 지방정부를 선도하는 그런 역할에서 많은 생각들을 하고 계신데 우리 네 분 시장님 계신 인구만 해도 지금 웬만한 광역시가 두 배가 넘는 그야말로 큰 시에 오늘 이 교통대책에 대해서 아주 중요한 그 내용인 3호선 지하철과 남부광역철도에 대한 것을 함께 뜻을 모으게 돼서 대단히 기쁩니다. 시장님들께서도 선거 때도 마찬가지로 비슷한 얘기를 하셨겠지만 저도 우리 경기도민에게 하루에 한 시간씩 돌려드리겠다 하는 약속을 했습니다. 오늘 이 3호선과 이 광역철도가 그와 같은 우리의 약속을 지키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그 역할을 할 것으로 믿습니다. 이와 같은 것을 달성하는 데 있어서는 여야나 또는 지역 뛰어넘어서 우리가 광역으로 같이 함께 힘을 모으도록 그렇게 해야 되겠습니다. 제가 앞장서겠습니다. 우리 앞으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겠지만 함께 네 분 시장님과 의논 드리면서 해결 방안 같이 찾고 중앙부처와의 관계에 있어서도 제가 앞장서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뜻을 모아서 빠른 시간 내에 이 일 처리할 수 있도록 또 우리 400만 4개 시의 우리 주민들뿐만 아니라 1,400만 경기도민이 함께 이용하면서 경기도를 발전시키는 좋은 계기를 만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모처럼 오늘 네 분 시장님 모이셔서 이렇게 하신 거 보니까 너무 기쁩니다. 하여튼 저 도청 방문해서 환영드리고 함께 힘을 합쳐서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다른 것들로 함께 상생하면서 또 협치하면서 우리 경기도를 위해서 함께 힘을 모아주자는 말씀을 드립니다.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내 교통 여건을 개선하고 대규모 개발 사업의 성과를 공동으로 대응하고 시민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여 사회적 계획을 수립하는 등 사고 접근 네, 감사합니다. 네, 좋습니다. 하나, 둘. 둘. 그러니까 화성시장 정명근입니다. 오늘 의미 있는 자리 마련해 주신 우리 김동현 지사님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 모든 자치단체가 그러하거니와 우리 화성시도 교통 문제가 지역의 가장 큰 현안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 96만 5천 명이 거주하고 있는 우리 화성시에 현재 전철역이라고는 1호선에 있는 병점역 그 하나가 전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서울로 출퇴근하거나 인접시로 출퇴근하는 분들이 불편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수도권의 교통 문제 해결은 근본적으로 그 전철, 광역철도 구축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이건 잘 아시다시피 철도라는 것은 한 개 지자체가 할 수 있는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 오늘 네 개 도지사님 모시고 하는 것이 큰 의미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추진되는 과정에서 아마 여러 문제가 있을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 지사님께서 탁월한 지도력으로 잘 조정해 주셔서 이게 적기에 이렇게 추진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정을 잘 해주셨으면 좋겠고 저희 화성시 입장에서도 지역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을 최대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번에 국가 철도망 계획이 2026년 7월에 확정이 되거든요. 저희들 입장에서는 너무 오랜 기간을 기다려야 된다 이런 생각인데 지난 그 대선 과정에서 지금 윤석열 대통령께서 공약하신 것들이 있거든요. 그 철도망 계획 확충을 많이 하시겠다고 그랬고 지난번 4차 철도망 계획에서 확정은 되지 않고 이제 검토 사업으로 돼 있던 것들 가운데 한 5개 정도가 대통령께서 공약을 하신 건데
용인에 우리 경광선 연장도 있고 요 지하철 3호선 연장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국가철도망 계획을 뭐 좀 경직되게 5년마다 한 번씩 뭐 이렇게 하지 말고 그거는 그거대로 하면서 좀 유연성을 발휘해서 철도망 계획을 한번 임시로 좀 앞당겨서 확정하는 건 어떠냐 이런 말씀을 한번 드려봤는데 저희들이 뭐 용역을 공동으로 하고 그 결과가 나오고 좀 신속하게 추진하려면 국가철도망 계획을 내년이나 내후년에 좀 확정짓도록 하는 노력도 좀 같이 병행하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국토교통부에도 그런 의견은 냈는데 아직 뭐 특별한 진전은 없지만 그런 방향도 지사님께서 한번 검토를 해주시면 어떤가 싶습니다. 네. 예, 그렇게 하시죠. 그 아마 대통령 입장에서도 그 5차 그 철도망 계획 기본 계획 하려면은 26년이면은 거의 뭐 임기 그 마지막 전회이기 때문에 그 대통령 입장에서도 그 상당히 좀 당겨서 하려고 하는 그런 생각과 수요가 있으실 겁니다. 지난번에 중앙지방협의회 때도 우리 지방 얘기를 많이 듣겠다고 약속을 했고 또 4월 초에 다시 또 열립니다. 그때 제가 기회되면 대통령께도 그 우리 철도망 계획 단계 문제에서 같이 한번 의논하도록 하겠고요. 또 이것뿐만 아니라 우리 이제 광역버스 문제라든지 버스 준공 문제라든지 또 뭐 GTX 관련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 그 현안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도 우리 도민들의 가장 큰 관심사항이 교통 문제 해결을 해서 모아가지고 같이 이렇게 해결하는 데 힘을 합치도록 그렇게 내부 시장과 같이 하도록 그렇게 하시죠.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수원 용인 성남 화성 내분 시장님과 함께 서울 지하철 3호선과 남북 광역철도 연결에 대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4개 시 인구만 해도 400만입니다. 이분들에게 하루에 1시간씩 돌려드리겠다는 약속 지키기 위해서 이 광역철도망을 깔아서 우리 400만 주민에게 교통 편의를 도모하도록 하는데 함께 뜻을 모아서 내분 시장님과 함께 오늘 협약을 체결하게 돼서 아주 기쁜 날입니다. 경기도 중심이 돼서 이제 수원, 용인, 성남, 화성과 이제 한 목소리를 내실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서울시랑도 그렇습니다. 해야 될 텐데 앞으로 또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네, 지금 이 수원, 용인, 성남, 화성 네 개 지역을 떠나서 아주 광역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 또 시장님들 소속 당도 둘로 쪼개되어 있지만 당과 이념을 초월해서 우리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뜻을 모았습니다. 앞으로 국토교통부를 포함한 중앙정부와 또 서울시와도 긴밀하게 협조해서 이와 같은 광역철도망이 빠른 시간 내에 만들어질 수 있도록 네 개 시와 함께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예, 경기 남부 광역철도라면 나중에 이게 그 신설이 될 경우에 이 운영 주체는 그 경기교통공사가 하게 되는 겁니까? 그럼 뭐 여러 가지 그 의논 앞으로 해봐야 될 겁니다. 노선이라든지 또 기차의 차종이라든지 운영 문제라든지 하는 것들은 앞으로 네 개 시와 함께 협의하면서 중앙부처와 또 서울시와도 협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중요한 것은 이 네 개 시와 함께 지역과 정당을 떠나서 뛰어넘어서 함께 이 일에 협력하겠다고 하는 오늘 의지와 도민을 위해서 일하겠다는 협약의 그 취지 이런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빠른 시간 내에 중앙정부와 또 서울시와 협의해서 계획을 만들고 시체를 옮기도록 하겠습니다.